10월 25일 아주 박근영 이사장님도 많이 바쁘신 날입니다. 지금 오시고 있다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권한을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도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에는 새마을경신 봉찬위원회 총재시 서계성 대동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말로 안녕하신 겁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써가지고 왔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당국가로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동독, 서독, 독일이 합치고 나서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세계 인류 지구본 하나의 대한민국 남북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이 한 가지 염원은 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오늘은 뜻깊게 의식도 좀 바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불교 행사입니까? 이게 무슨 토속신학 행사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은 종교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염원을 담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종단 또한 화합이 돼야지 되고 더군다나 요새 정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당 야당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한 마음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당 야당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가 호남 경남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셔서 정말이지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추모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별히 역대 대통령 돌아가신 영부인들 또 이 나라 해방 이후에 6.25 참전용사 유엔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희생을 하셨죠. 더군다나 우리 국민 6.25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또 순국 선열 여러분 모든 영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요새 뭐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요새는 웰빙 시대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많이 부풀어서 웰빙 시대에서 요새는 한 끼씩 덜 먹고 뭐 보약 대신에 웰빙들을 한답니다. 맞죠? 네.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하루만큼은 내 선조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순국 선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장 올리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2세들에게 호국 정신을 추모 사상을 전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추모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현충원에서 현충관에 올해 3년째입니다. 3회가 되면 원래 농사도 수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심찬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가 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오늘은 각 종단의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우리 토성민왕 신앙 또 우리 큰 스님들 오셨고 사부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한마음이 되셔서 남북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면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새마을정신 동창위원회 총재신 서재성 대정석께서는 한명 이상사를 전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합니다.